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7월 1일 뉴스입니다. 어제 동아이성 이민의회 예산경제위원회는 내용 검토 회의를 열었고 제10기 지방이민의회의 제12자 회의에서 보고하고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이성 이민의회 예산경제위원회는 9가지 사항을 심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2023년 공공투자계획지표의 조정 및 보완에 대한 보고서, 2021, 2025년 중기 공공투자계획 수정 보고서, 보상재정책과 도치강제환수, 지원 등의 집행의 기준 관한 규정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예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탕으로 각 부처가 주가위원회가 심사와 보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야 하여 다가오는 회의에서 지방이민의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배 식물모호 및 관계지국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이성에는 중국,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하도록 140개의 재배 지역들이 번호를 반급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이성은 수준 잠재력이 큰 두리안과 바나나와 함께 면적과 품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13,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으로 바나나의 총 생산량은 연간 약 45만 톤으로 시장에 공급되며 그중 수출은 80%부터 85%까지를 차지했습니다. 바나나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동아이성이 전국 면적의 8.5%, 동남부 지역의 70%를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두리안 측에는 현재 성 전체가 11,000헥타르가 넘으며 남동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정국이 새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국내 종생산 GDP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증가 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분기의 증가율보다 0.43% 높은 분입니다. 2023년 상반기 GDP는 3.72% 증가했습니다. 전체 경제의 총 증가율 중에는 농림어업 및 수산업 부문은 3% 이상, 산업 및 건설 부문은 1.13%, 서비스 부문은 6.33% 증가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통계 종국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앞둔 때 산업 및 건설 부문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 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수 활성화 정책 주진 환동, 관광 홍보 등이 강화되면서 용역 부문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자국에 배치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는 전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인 기념 연설에서 벨라루스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그의 가장 확실한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가 이곳 벨라루스에 믿을 만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확실히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 사용한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당에는 어떤 쪽도 발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 배치가 잠재적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는 현행법은 개정하여 의료기관들이 생신생아 준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은 뒤흔든 미신고 신생아 생활사전 살인 사건 이후 발생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찬성 266의원 임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의료기관과 부모가 모두 준생신고를 책임은 집니다. 세법은 아이의 준생 후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준산하는 것과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의회는 필요한 산모들에게 익명으로 준산 전차를 제공하고자 법은 계속 개정한 것입니다. 동남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